네, 오늘 블로터 TV는 아이패드 2를 스마트 커버와 함께 이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 아이패드 2 안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을 때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잖아요.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아이패드 2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스마트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아이패드 2가 잠기게 되죠. 잠기게 되면 다시 열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방법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방법입니다. 먼저 위쪽 오른쪽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. 파워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를 오른쪽 끝까지 밀게 되면 전원이 꺼지잖아요.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스마트 커버를 한번 닫습니다. 그러면 아이패드 2가 화면이 꺼지겠죠? 다시 스마트 커버를 열면은 화면이 나타나고,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. 짜잔. 좀 어처구니 없는 이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iOS 5로 업데이트 했고요. 뭐 해킹이나 탈옥 이런 거는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. 순정 상태의 아이패드 2에서도 이런 스마트 커버랑 이용했을 때 이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이 문제는 빨리 애플 쪽에서 그 판올림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 같아요. 아이패드 2를 잃어버렸을 때 그나마 비밀번호마저 이렇게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된 이상 애플 쪽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블로터 TV 오원석 기자였습니다.